개정 후프 문제고요. 개정 후프니까 고1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할 거고요. 예, 아무래도 도형이다 보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면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3등급을 3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에서 90도가 안에 있으면 요 양끝을 연결하면 중점을 지난다를 첫 번째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걸 첫 번째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원이 내 안에서 내접하고 있는데 이게 원처럼은 안 보이지만 사분원도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요 사분원 안에 원이 이렇게 접해져 있어도 지금 등급 설정을 좀 낮춰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까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직선과 원이 접해져 있을 때 해야 될 행동 중 하나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중심에서 점점까지 반지름을 그리면 몇 도다?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90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반지름임을 표시해 주고요. 두 번째, 이제 원끼리 접할 때도 있어요. 외접할 때도 있고 내접할 때도 있는데 현재 이 문제는 내접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알겠죠? 내접하고 있을 때는 중심끼리 쭉 연결하라고 합니다. 중심끼리. 자, 이 4분원의 중심은 얘가 될 거고요. 이 큰 원의 중심은 이 녀석이 될 테니까 얘네들을 딱 연결을 하면 얘가 요 4분원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얘는 이 안에 내접해 있는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자, 요 정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고, 피타고라스. 다섯 번째,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무리식이 이용되는 건지, 제가 이용하여 답을 내는 것까지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와, 그것도 무리식의 범주에 속하는 건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무리식으로 풀 것 같습니다. 3분에 맞추도록 이번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4분원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90도가 될 거고 체크 포인트로 얘기했듯이 그때 양끝을 토의 양끝을 연결하면 중심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이 원의 반지름은 1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최주영 선생님? 예, 2가 되겠죠. 자, 2.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요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이 4분원의 반지름이니까. 자,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4분원이니까 이 길이가 같죠. 그래. 그래서 얘를 뭐 A라고 두면 역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나올 텐데 이때는 그냥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는 1대1대 루트의 2를 이용해서 A를 구해 보겠습니다. 5등급이니까 빨리. A대2는 1대1대 루트 2에서 1대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루트 2a는 2가 되어서 a,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으로 넘어와서 얘가 루트 2고 얘가 루트 2고 그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내접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이죠. 자, 이거 할 때 항상 해야 되는 행동, 직선하고 접할 때는 접점까지 그려서 90도 반지름 구하고자 하는 거 r, 여기도 접하고 있죠. 자, 역시 90도 r로 해놓고 이
내접한 원과 이 사분원도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심끼리 쭉 연결하면 접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는 요 길이는 이 사분원의 반지름이 될 거고요. 루트 2. 요 길이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예, 감사합니다. 루트 2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 직각삼각형을 띄우는 거죠. 자, 이게 90도고 90도고요. 얘도 원래 90도니까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얘를 R이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 R, R, 루트 2 빼기 R. 여기서 역시 피타고라스의 수 1대 루트 2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대 루트 2 빼기 R은 1대 루트 2. 자, 요거 곱하면요, 1은 곱하나만 하니까 루트 2 빼기 R에 외항을 곱하면, 예, 루트 2R. 자, 이 양에서 정리할게요. 루트 2는 넘어가니까 루트 2 플러스 1의 R이고, R은 양변을 루트 2 플러스 1로 나누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고 이제 유리화를 하면 됩니다. 유리화는 역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대로, 3학년 때 했던 대로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네, 무엇을 곱하나요, 양현아 선생님? 네,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러면 분모는 1이 돼서 쓰나 마나가 되고, 답은 전개해서 쓸게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행히 단위가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완하거나 부족했거나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